서울 시내 한 호텔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인 점을 감안해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말 근로자의 날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지만 예약률은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4년부터 호텔의 공급이 상당히 과잉이 돼가지고 저희 호텔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한 10에서 15%가 손님이 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20%에서 25%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서울 지역의 관광 숙박 시설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에 들어설 예정인 관광 숙박 시설 10곳 중 7곳이 고가 숙박 시설일 정도입니다. 문제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가 숙박 시설보다는 중저가 숙박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구매력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고급 호텔이 주로 판매되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저렴하고 실속 있는 중저가 호텔 중심으로 시장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급 호텔을 중심으로 한 고가 숙박시설은 객실이 남는 반면에 중고가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고급 호텔은 2만 5천실가량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고가 숙박시설은 2만 1천실, 중저가 숙박시설은 1만 9천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가 중저가 숙박시설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관광 숙박시설 확충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공급 부분에서 그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현재 제공하는 것을 좀 차등화를 해서 이제 고가보다는 중저가 호텔 중심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넘어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